금쪽아, 안녕? 나는 말하는 코끼리야. 아, 예뻐. 아, 예뻐, 진짜 예뻐. 예뻐요. 뜨락뜨락.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. 와, 좀 불편한가 보다. 경계하는 것 같아. 아주 잠깐이면 돼. 이제 서서히 대답을.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? 엄마. 약간 말하기 쑥스러운 것 같아. 장꾸러기야. 장꾸러기야. 2시에 일어나시니까. 엄마가 어떨 때 제일 좋아? 엄마가 요리해 줄 때. 엄마가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? 아주 조금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면 안 될까? 그만 얘기하면 안 될까? 좀 힘든가 보다. 자기 마음 얘기하는 게. 그만할래. 불편해. 불편해. 금쪽아, 나랑 얘기하기 싫어? 싫으니까 그만하고 싶다고. 너 때문에 불편하다고. 너가 싫다고. 너가 싫다고. 와, 이제 또 울려. 이런 반응은 처음이네요. 불편한 거 진짜 못 견디는 거. 야. 그거 하고 있어, 혜리야. 손 긋는 거. 손 점 있게 하고 있어. 엄마 달라고. 엄마, 엄마. 안 된다고. 그냥 들어가. 들어와, 그냥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왜 하고? 우리 금쪽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. 보통 모든 아이들이 대화를 잘하는 편인데 금쪽이와도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안정감이 없어 보였습니다. 오 박사님, 우리 처방 내려주세요. 네. 어쨌든 우리 금쪽이는 정서적인 불편감을 그래도 조금은 나이답게 견뎌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러려면 더더더더더더 기초로 들어가서 얘는 감정을 다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엄마도 그걸 어릴 때 많이 경험을 못했네, 엄마가. 그래서 엄마와 금쪽이가 함께하는 처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엄마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정서의 발달은 후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엄마도 배워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보자고요.